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멀리 대구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우리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애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5000년 가난의 역사를 단 몇십 년 만에 경제에 쉽게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우리 민족입니다. 이러한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세대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일신라시대 이후 천년 만에 일궈낸 민족 중흥의 쾌거로서 우리 민족은 걸출한 지도자와 적당한 동기만 부여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이뤄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경주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장안을 이어서 세계 5대 경제도시였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등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걸출한 지도자와 동기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대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19도 있었고 5.16 군사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쟁의 위협에서도 이 나라를 구해냈고 광군이 없으면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을 만들어내고도 지금 이 나라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라만 만드는 신경 썼지 깊은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성을 했더라도 반성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었습니다. 민족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쳐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싸우느라고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룩한 이 영광된 조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삼국시대에 신라에는 화랑도 정신이 있었고 고려에는 상무 정신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선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위대한 새마을 정신이 우리를 5000년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10대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창조정신을 우리 호두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가야만 우리나라가 적어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드시 밥상머리에서
제 자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공부하고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동아메시지 앞에서는 앞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이 무대를 내어기로 했습니다. 집회신부로부터 무대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젊은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젊은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연설을 하고 하는 장을 만드는 그러한 동아메시지 앞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젊은 지도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더욱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어졌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안보비장을 적은 꼼짝도 하지 않는데 마구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북한 찬양하는 집단에게 서울시청을 내어주고 서울시장에 가서 찬조 연설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호황인데 나홀로 무매너 운전을 브레이크가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절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댓글공화국 드루킹의 몸통이 확인되었는데도 과거의 국정은 웃는 전점 무매너 운전을 브레이크가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절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댓글공화국 드루킹의 몸통이 확인되었는데도 과거의 국정은 웃는 전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정권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척간두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 선동한 잠시뿐입니다. 그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 활화산 같은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활화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까지 흐트름 없이 일로 매진해 나갑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아갑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감사합니다.